같은 경우에는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ABO는 3이고 OB는 9. 아유 잘했다. 그러면 B를 높이 지점이라고 하고 AC를 밑바닥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3, 9란 얘기는 여기가 하나면 여기는 세 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 돼요. 밑바닥이 높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내 얘기가 어렵지 않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ABCD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렇게 넥타이처럼 생긴,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곳을 보세요. 여기가 하나일 때 여기는 세 개짜리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마주보는 각은 똑같다? 그리고 이 둘은 평행하기 때문에 이쪽의 각과 이쪽의 각이 서로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의 각과 이쪽의 각이 서로 억각이라서 같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힘들지 않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 이건 닮았어, 그죠? 네. 아까 이런 식으로 각이 닮았을 때는 길이가 3배 차이 나죠? 네. 길이가 3배 차이가 나. 그럼 넓이는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9배? 그렇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위쪽이 A면 아래쪽은 9A가 될 수 있다고. 네. 자, 그런 이론을 나는 알고 있는데 밑에 넓이가 9라고 누가 얘기를 해줬어. 그럼 위쪽 넓이가 얼마란 얘기?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몰랐던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럼 이 오른쪽 여백에 있는 이 넓이는 얼마? 3. 3인 거죠. 됐습니까? 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9인 건 문제집에서 알려줬던 거고, 검은색 1과 3은 내가 알아낸 거예요. 오케이? 다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야, 사실은. 근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부딪혀야 돼. 어렵다고 이게 피해 다닐 순 없고요. 예, 배워서 익히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PAD가 있고 PBC가 있는데요. PBC와 PAD는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 땡땡땡땡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사다리꼴 내부에 아무캐나 한 점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지금은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쳐다보는 중이야. 자, 내가 발견해야 될 힌트가 어디 있나. 일단 넓이가 똑같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가 이 A가 되면 여기는 A여야 되는 그런 기분? 높이가. 높이가. 그래야 넓이가 똑같겠죠? 자, 이렇게 아하, 높이 B가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꼭 알아내야 돼요. 꼭 알아내야 돼요. 자, 내 얘기가 좀 어렵게 들리진 않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삼각형이 문제인데 PAB, 그러니까 PAT인가? PCD, PCD 여기 이렇게 PCD 이거 그리고 PBA, 아니 PBC인데 PAD, 아이 아니구나. PAB 여기네요. 여기 PAB. 요 옆에 삼각형 넓이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밑변도 모르겠고 높이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8 더하기 4 나누기 2. 네. 아니 곱하기 3a. 나누기 2 이렇게.
그러면 12 곱하기 3a 나누기 2를 해서 18a쯤 될걸? 이게 전체 넓이야. 됐니? 그리고 PAD와 PBC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요. 그건 4 곱하기 2a 나누기 2에 8 곱하기 a 나누기 2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a에 4a니까 이건 8a야. 그럼 난 이걸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가 전체 18a에서 8a를 빼야 되겠다.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뭐, 그냥 요런 간단한 아이디어. 그래서 8a 대 10a니까 2, 4, 8, 2, 5, 10, 4대 5로 끝날 것 같아요. 끝. 내 생각에 내가 답을 구한 것 같거든, 지금. 예,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찾은 것 같아요. 그냥 다 계획의 힘이야. 지식이야. 너 모르는 지식 있었어? 삼각형의 넓이? 알잖아. 사다리꼴의 넓이? 그거 왜 몰라? 그것도 알지, 그치? 지식은 그거밖에 안 썼어. 나도. 나머지 다 계획의 힘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계획을 짜낸다 이런 거죠.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야, 공식 외워도 소용없구나. 다 아는데 안 풀리는 거거든. 너가 이거 모르는 거 있는 건 아니란다. 직관적인 능력이라고 할게요. 뭔가 확 보이는 인사이트.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16번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알게 되면 할만하다 느낌 날 거예요. 보조선도 잘 그렸네. 저런 그런 이제 보조선, 그게 우리가 auxiliary라고 하는 보조선도 막 그려도 돼요. 그러면 뭐 보다 보면 ABM 그리고 ADM, MADM 이건가? 그리고 MBC 요거 두개 파란 거 이거를 더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알겠어. 거기까지. 뭘 해야 될지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어디 봅시다. 사실은 이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 위에가 2a고 밑에가 4a면 길이가 그러면 가운데는 저절로 3a가 돼요. 2, 3, 4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기가 3a고 여기가 5a라면 밑엔 7a가 저절로 된다. 진짜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4a야, 길이가 제일 높이. 근데 여기가 7a야, 그럼 그 다음은 10a가 된다. 이렇게 건너뛰는 간격이 똑같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아는 사람은 사실 뭐 증명하기도 어렵지 않은데, 일단 증명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어라고 잠깐 얘기하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AMD, MBC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이들의 높이는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두 사람의 높이가 서로 똑같아. 여기 길이가 똑같으면 그렇게 돼요. 여기 길이가 똑같으면 이 높이도 똑같아요. 둘이. 이 길이가 똑같아. 그리고 자연수의 비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여기가 2a면 여긴 3a고 여긴 4a라고 하자.
그냥 내가 if 하고 쓴 거야.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네. 좋아요. 그러면 높이는 h라고 해볼게요. 높이 h.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아이고 미안. 여기에 넓이는, 이 장소의 넓이는 얼마? 2분의 3h. 오, 그래. 그 다음에 아래쪽 장소의 넓이도 그거죠. 네. 그래서 3h야. ABM은 3H야. 그 다음에 AMD 한번 구해볼래? MBC와? 어렵지 않을걸요? AMD? 이쪽 넓이? 삼각형?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 AH가 되겠죠? 네. 여기는요? EAH의 넓이가 되겠죠. 아, 여긴 3AH인데, 미안. 네. 3AH. 그럼 3AH와 3AH 아니에요? 네. 1대1이네. 끝. 아마 내가 답지보다 더 빨리 풀었을 거야. 답지랑 많이 비교해보세요. 선생님은 좀 이제 답지를 개선하는 걸 좋아해서. 네. 답지와 비슷한 내용이어도 좀 더 쉽게 푸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많이 비교해보면 너도 느낄 거야. 내가 이제 답지를 많이 읽어보라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어. 내가 뭘 했는데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더 잘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 비교해봐야 알지 뭐. 그래서 답지랑 자꾸 비교해보는 거야. 자꾸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필요하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으로 이번엔 AMND, AMND 이거네요. 그리고 BM, 아 미안, MBCN, MBCN 요거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AMND, MBCN 2와 4. MN이 중점이라 그러죠? 아, 이거 완전 그러면 딱 우리 타겟 레이더에 들어왔네요. 여기가 중간이라고 했거든, 이렇게. 네. 그럼 여기가 3이네, 길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고요. 네. 높이는 모르지만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높이가 똑같다. 여기가 1대1이면 높이도 똑같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이제. 야,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지? 네. 너는 이걸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끝. 이게. 풀 때는 안 보이는데. 그지? 그런 효과도 있어. 맞아. 시험이 끝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 꼭 시험 끝나면, 이거 풀리네, 막 이런 거. 아마 많이 경험해봤을 거야. 얘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나는 얘를 풀고 쇼크를 받아서 이걸 외워버렸어요. 와우. 이거요? 이거 참. 그 중학교 때 이걸 외운 이후로 아직도 기억나. 그때 좀 너무 신선했는데, 와, 이렇게 하다니. 이 주황색 이것을 돌려서 여기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돌려서. 왜냐하면 네. 이 파란색 길이가 서로 똑같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리면 딱 붙어요. 그렇네. 일단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각이 똑같이 돌아갔으니까 복사된 거잖아요. 그래서 각이 네. 이렇게 똑같죠. 복사 이동 한 거라고 좀 생각해주라. 회전을 했어. 약간 이런 기분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기하게도 자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강하게. 자, 아. 보면 여기는 45도이죠? 네. 그럼 여기 빨강색 동그라미는 뭔지 모르지만 세모랑 더하면 45도 아닐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여기는 90도잖아. 그죠? 네. 근데 요만큼이 45도잖아. 어때요? 네. 네, 네. 그러면 요 세모랑 동그라미는 90에서 45를 빼고 남은 거니까 거기도 45도잖아. 어때요? 네,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45도야.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두 줄 그은 것은 빨강색에게도 파랑색에게도 모두에게 있는 곳이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라 똑같고요. 그다음 이 검은색 하나의 길인 이 검은색 하나의 길이와 똑같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때요? 담당한 것 같네요. 야, 이거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약간 그런 기분인 거지. 합동이잖아 하면서 머리털이 서더라고. 모르겠어. 지금도 좀 재밌어. 지금은 그때는 막 헐. 야, 이런 생각을 하다니 너무 재밌다. 야, 똑똑한데. 야, 이건 내가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 어렸을 때.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할 일이 있으면 한번 또 써먹어 봐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AOQ의 이제 크기는 AOQ, AQD, 아 미안해, AQD 여기 자, 여기의 크기는 이쪽과 똑같아요. 그러면 둘이 삼각형이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74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 아, 그럼 여기 알 수 있네. 180에서 119 빼니까 61인가요? 61? 그리고 이쪽도 61이죠. 이렇게 풀어. 되게 좀 기발한 것 같아. 이걸 만든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했어. 야, 이 문제를 생각한 사람 똑똑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늘 그 아, 저 똑똑한 걸 닮아보고 싶다 막 이런 거거든. 나도 그렇게 됐어 되게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읽고 들어요. 뭔지 알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힘 없이 뺏기는 거 말고요. 남의 생각을 읽고 듣다 보면 재미가 있어. 오, 재밌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막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훨씬 성장을 빨리 잘 할 수 있다. 짜잔. 여기도 뭐 보조선 잘 그렸네. 어떻게 뭘 좀 하려고 노력했네. 응? 네. 자. 아, 근데 이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아,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괜찮은데. DE. 난 DE가 EF랑 똑같을 것 같거든. 왜냐면 여기가 45도니까. 이것도 90도니까 이쪽이 45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등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거도 확실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위아래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된다는 너의 생각에는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이건 아이디어를 잘 썼어요. 초록색 두 개가 합동이 될 거야. 증거가 너무 좋잖아. 일부러 지금 여기 두 개가 똑같아지도록 일부러 선을 그린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다른 건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90도가 딱 있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R과 H는 일단 확보가 된 상태. 그리고 아까 일부러 요거 두 개 똑같으라고 그렸다 그랬으니까 A가 있는 거야. 나는 이거 합동이 되는 거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도 길이가 빨간색과 똑같겠네요. 네.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A, A, A라는 길이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D, F와
D를 두 개를 더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그거는 DF와 DE를 더하는 거는 DF와 FC를 더하는 거랑 똑같죠? 네. 그러면 10이네요. 이렇게. 그냥 관찰의 힘이랄까? 자, 내가 사용한 지식 중에 너가 모르는 게 있어, 없어? 그래. 그러면 뭐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 즉 개념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안 풀릴 때는 아까 말했던 무엇의 힘이다? 예, 관찰과 깨달음, 바로 그 힘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재밌죠? 재밌네요. 되게 멋있어요. 문제들이 되게 좋고, 뭐랄까. 아무튼 그래요. 감탄스러운 문제들이 좀 많고요.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재미없게 풀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선생님 좀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여러 선생님들을 와, 정말 재미없게 푼다. 이런 분이 계셔요. 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근데 또 좋은 이제 분들을 만나면 인생에서 와, 진짜 재밌게 하네. 똑같은 건데 달라, 느낌이. 그러면 뭐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그런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럼 공부가 재밌고 잘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런 느낌들이죠. 사실 여기 동그라미들이 있지만 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어떤 아이디어로 이게 풀렸을까? 내가 보는 거는 좀 이제 답이 아니라 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맞았지만 정말 재미없게 푼것 같다. 맞았지만 야, 이건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나한테 좀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최대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도전해 보기로 하죠. BQ, QD 2대1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2대1이다. P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찍은 점 같고, B, P, Q의 넓이 구하시오. 오케이. 글쎄, 나는 이렇게 해볼게요. 뭐 문제집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만약에 내가 이걸 푼다면, 왠지 전피가 중점이면 참 좋겠다는 마음만 있지, 지금 증거가 없어서 내가 함부로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가 1대2라고는 하시니까, 이쪽의 넓이가 A면, 어이구. 이쪽의 넓이가 A면 여기의 넓이는 2A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저긴 1cm. 시선을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그 다음에 뭐좀잘될것 같네. 여기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의 넓이가 A라면 여긴 4A가 될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이제서야 여기도 1대2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쪽이 2A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때요? 갑자기 좀더 많은 게 보였어요. 근데 뭐 그냥 크게 한건 없고 아직은. 네. 이렇게 알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였어요. 조금만 더 보이면 좋을 것 같아. PBQ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정사각형이라 전체 넓이가 1인 건 알겠거든요. 그래서 나의 미션은 여긴 몇 A지 이거야. 그죠? 근데 아 그렇지. 봤구나. 저기 몇 A야? 아 3A네. 그치. 이제 전체가 12A라는 거잖아요.
그럼 A가 12분의 1이네, 그죠? 그러면 PBQEA는 6분의 1이겠죠? 넓이 다 찾아왔다. 근데 희한하게 이걸 안 보고 다시 풀으라 그러면 못 푼다? 되게 특이해. 이게 나도 그래. 가끔 잘 풀었는데 내가 풀어놓고도 내가 다음에 또 풀면 안 풀려. 막 그런 거 많아요. 그 신선한 아이디어가 바람처럼 훅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날은 머리가 꽉 막혀서 안될 때도 있어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날인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시험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시험 때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지금처럼 안 해요. 시험 때는 푼 거를 또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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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풀어가지고 암기를 해버려요. 기억이 있으면 컨디션이 안 좋아도 풀고요, 좋아도 풀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은 시험은, 기간대요? 시험 때는 한 달만 이렇게 해요, 한 달만. 너무 시험은 오래는 한달 못하게 정도. 되고 되게 지겹거든. 풀고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좀 지루한데, 대신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점수는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계속 90백, 90백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 공부는 달라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아니, 영화도 있잖아. 재밌는 영화 있는데, 너한 20번 보라 그러면 볼 거야. 누가 그래, 뭐, 보시는데? 그렇게 못 봐. 아무리 재밌어도 한 5번, 6번 보면 좀 이제 안 보고 싶거든. 좀 나중에 봐야지. 근데 공부는 그게 안 돼요. 계속 풀어야 돼, 진짜. 그래서 지루해진다. 아무리 재밌는 것도 공부하면 지루해진다, 시험은. 예. 근데 조금만 참어. 그러면 점수가 선물로 주어진다. 그 대신 이제 시험 끝나면 엄청 잊어먹죠, 또. 뭐 원래 시험은 다 그런 거야. 그 잊어먹는 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엄청 남았네. 잠깐만, 이거 일단 잘못하면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오늘 좀 질문이 많으니까 좀 중요한 거 먼저 뽑아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덜 중요한 거를 뒤로 몰아서 얘기를 할게.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어디 보자. 일단 ACD 어디 있죠? ACD 요거. 네, 요거랑 그다음에 AGB 요거랑 합동임을 입증하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합동이야, 저게? 자, 일단은 여기 빨간 거두개 정사각형이라서 똑같아요. 그죠? 정사각형의 변. 파란 거두 개도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나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이쪽으로 나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랑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자, 난 이제 이 각도에 좀 관심이 많아. 저기만 같으면 ASA 닮음이라 주장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이 같아요. 여기 90도죠. 그리고 동그라미 각이 들어가죠. 90도와 동그라미. 이쪽도 90도와 동그라미가 오렌지 색깔 속에 들어가는 거 보여요? 그럼 각이 같네. 합동 맞네. ASA 닮음 조건에 딱 맞아요. SAS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거꾸로 됐네. SAS 닮음이에요. 됐네. 그럼 합동 맞지, 그지? 아, 미안. 닮음이래. 합동 맞죠? 합동 조건에 딱 맞아.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DIG가 이제 뭐냐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보고 나면 별거 아니구나 싶어요. 여기를 A라고 하겠습니다. 각을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의 각도 A죠. 그게 서로 합동이라서 이 꽁무니에 있는 각두 개가 서로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아닌가? 잠깐만, 내가. 그림이 좀 작다. 잠깐 확대할게요. 여기는 90도야,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의 각도가 파랑색이, 여기가 파랑색이 90 마이너스 A다? 느껴지니? 그러면 너가 지금 여기 이렇게 문제집이 구하라는 장소가 있고요. 여기가 90 마이너스 A. 여기가 A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마야? 두개 더하면 되죠? 90이에요. 끝. 자, 내가 모든 걸다 지웠을 때 다시 떠올릴 수 있겠어요? 여기가 90이었고, 여기가 90 빼기 A였었고, 그래서 이 오렌지 색깔이 90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끝. 그건데. 이거 반복해야 돼. 반복하지 않으면 이거 금세 까먹어요. 내가 말하고도 나도 까먹어요. 이거 안 하면. 원래 생각의 흐름이란 그런 거예요. 공식은 기억하기 좋아도 흐름은 기억이 조금 더 힘들어요.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90 빼기 A였기 때문에 이쪽이 90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 게 11번에 있었던 거야. 근데 잘 나와. 시험에도 잘 나와. 자, 이건 아까 나랑 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한번더 합시다. 비슷한 걸 했었는데요. 여기가 1대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위로 솟은 넓이가 A면 저쪽도 넓이가 A가 돼요. 이쪽 넓이가 B가 되면 이쪽도 넓이가 B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ABCD의 넓이가 30이니까 A 두 개, B 두 개는 30이고 A 하나, B 하나는 15죠. 끝. 그게 ABC야. 됐죠? 자, 요 방법 어때요? 자, 최상위는 고난도 문제집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엄청 모여 있어요. 고난도 교재입니다. 근데 우리 되게 어렵게 풀고 있나요? 괜찮아요? 이걸 배워야 돼. 알았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푸는 그래서 고난도 문제집을 풀지만 사실 쉽게 풀수 있는 것들은 쉽게 풀어야 돼. 그게 능력이야. 그러면은 좀 부담이 덜 거야. 진짜 어려운 거몇개 빼고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고민 안 해요. 잘풀수 있어요. 자, 오늘 많이 배워놓고 잊어버리면 또 물어봐야 돼.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 번더 물어봐도 됨. 16번. 그래도 페이지 단위로 잘 보냈다. 뒷부분은 아직 좀 못했다는 곳이 여기지, 그지? 이게 어려운 게 워낙 많아서 그래. 이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게 정상이거든? 아니, 물론. 뭐 그것도 못했어요. 뒤에 3단계도 하다 말았고. 3단계는 진짜 어려울 거야. 그거는 가장 늦게 해라, 알았지? 일단 1단계, 2단계 먼저 끝내고 나서. 3단계 주로 내가 사실은 수업을 많이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수업 듣고 나서 한번더풀 거야. 일부러 내가 하나씩 비워놓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중에 풀려고 너랑. 이게 오답노트 같은 거?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교재에 써있는 답을 보고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뭐가 있네요. 네. 오이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파란색 이쪽 아닌데.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저거 못할 것 같아. 아니 저렇게 대중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저걸 어떻게 해. 약간 첫인상은 그렇거든. 첫인상. 네. 근데 모르겠어. 점점 보다 보면 첫인상에서 느낀 어려움이 사라질 수도. 네. A, B CD와 만나는 점이 E와 F이다. 오이의 길이를 구하시오. 야, 볼수록 모르겠는데? 1분만 봐야지. 그냥 계속 그런 기분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서 너한테 얘기해 줄 때 미리 다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게 더 많아, 쌤이 문제 풀어줄 때는. 내가 학원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풀 때는 미리 다 풀어가거든? 근데 이제 과외할 때는, 특히나 과외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건데요. 요런 재미가 있어. 진짜 푸는 거야, 그냥. 쌤이. 정말 푸는 거야. 리얼로 잘 봐. 몇 분 걸리나, 어디서 고민하나. 근데 저걸 다 해결하는 거, 뭘 관찰하나 이런 것들 잘 보다 보면 훨씬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OAB와 ODC 이거는 당연히 합동이죠. 양쪽이 그지? 위아래도 네. 서로 닮았고 양쪽은 완전히 합동이에요 지금. 그래 알겠어. 그럼 OAB와 ODC 여기 서로 똑같은 거잖아 각이. 네. 다음 OBA와 여기도 각이 서로 똑같겠죠. 보이나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당연한 성질이라고 기억해 주고요. 그럼 이 둘 더하면 90도 아닌가요? 여기가 이제 90도니까 네. 빨간색이 90도니까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하기를 해도 90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H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쪽 초록색 각도가 이쪽 초록색 각도와 서로 어때요? 네. 똑같죠, 그죠? 네. 그럼 EAO와 EOA가 똑같다. 여기가 90도네. 아, 내 추측은 이거야. 이쪽도 각도가 똑같을 것 같아. 양쪽이 각도가 여기 각도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증거를 지금 수집 중이에요. 길이가 같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각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너 이 그 텅 빈 동그라미 여기 텅 여기 꽉 찬 동그라미와 텅 빈 동그라미를 더하기 하면 90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 텅 빈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 90도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여기가 꽉 찬 동그라미일 것 같은데 맞아? 그럼 이쪽도 꽉 찬 네. 동그라미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 예상인 이등변 삼각형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요.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텅 빈 동그라미여야 될 것 같아요. 90도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아? 오, 헐. 여기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셋 다 똑같으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AB의 길이가 여기 A라고 써 있잖아요. 그지? 그럼 OE의 길이는 2분의 1A라고 생각해요. 그죠? 정답은 2분의 1A 같아요. 야, 이게 보일까, 사람들이? 이게 보일까? 거의 넘사벽인데, 이거는 거의.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냥 까먹을 것 같다. 바로 까먹을 것 네, 까먹을게요. 같아. 그래서 한 번만 더. 다행히 지금 녹화 중이니까, 요거는 녹화 파일을 넘겨줄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90도다. 이때 E, B, A, O가 있다. 이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대신 여긴 A다. 너무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와, 처음에 내가 그랬지. 이게 알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첫인상은 그랬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여기 위에 검은색 동그라미와 아래쪽 흰 동그라미는 90도가 된다는 걸 알았죠? 이거와 이거는 90도이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이렇게 서로 되는데, 그럼 여기가 검은색 동그라미겠네. 왜냐면 여기 90도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고, 이쪽도 검은색 동그라미라, 야, 이거 이등변이다 라고 느꼈어요. 그런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이쪽도 90도잖아요. 여기 이쪽도 그럼 90도잖아요.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기분,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도 흰색 동그라미겠네. 그지? 그럼 여기도 흰색이라 또 이등변이구나. 그럼 여기가 A니까 OE의 길이는 2분의 1A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듣겠니? 처음에 삽질할 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뭔가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도 공부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요. 꼭 모든 것을 너가 다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야. 좋은 아이디어, 남의 아이디어 있으면 이해하고 요약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크게 공부가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구나. 자, 그러면 뒷부분은 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너에게 시간을 줄게. 아, 여기 별표 있나요? 혹시도 모르겠다.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 그 60번. 시간이 막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더안 풀렸는지도 모르겠네. 그런 건 없었어? 그런 효과는 없을까? 오늘 풀면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좀 그랬구나.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넉넉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마 닮음 가면 더 심할 텐데. 그래서 결코 적은 양의 숙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숙제가 많이 밀리면 쌤이 보강을 해서라도 그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한번 해볼 계획이야. 일단은 자, 여기가 ABP가 20이고요. AQD는 30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오케이. 전체 넓이는 120이다. PCQ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딱 봤을 때 모르겠어. 거의 다 그래, 나도. 근데 한 1분, 2분, 3분 쳐다보면, 점점 뭐가 자꾸 보여.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는 그 시간을 잘 버텨요, 쌤이. 한 1, 2분만 버텨보자. 그러면, 요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뭐, 내 경험이기도 하지만, 처음엔 책에서 읽었어요. 이런 거를. 아인슈타인 친구가, 예, 그책 이름이 뭐였지? 수학적 발명의 심리학이거든요. 수학적 발명의 심리학. 근데 운이 좋게도 이 책이 있었을 때 읽어가지고,
제이 아다마르라는 수학자예요. 제이 아다마르는요, 아인슈타인 친구고 같은 이제 프린스턴 연구소에서 일을 했, 거기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다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친구야.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 옆 사무실에 있어서. 너 수학 풀때뭔 생각 드니? 그 심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너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 무슨 기분이 들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대답해 줬어요. 한 5분 동안 있잖아. 아무 생각도 안 나. 이렇게. 깜깜해. 근데 있잖아. 계속 쳐다보다 보면 갑자기 해결책이 종이에서 붕 떠오른다. 막 이런 거. 예. 그런 기분이죠, 뭐. 지금 그런 기분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앞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야 돼, 그 대신. 지식은. 지식은 있는데 앞은 깜깜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라는 건 알고 있거라. 근데 난 네 보조선 되게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이... 옆에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 그래. 잘 그린 것 같아. 아이고, 다리야. 근데, 야, 20, 30. A, B, P, R. A, B, P, R. 아, 여기도 뭔가 좀 미지수로 놓자. 뭔가 부를 이름이 좀 필요하니까. A, B, P, R은 20의 2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20이니까. 여긴 20의 2배. 40 아니에요? 사각형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가. 피시디알 여기 여기는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 전체가 120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쪽 파란색이 80인가? 그렇죠. 아 뭐야 그럼 이거 4분의 1 아니야 여기 그죠? 20이네. 됐어요? 아, 참, 이게 중점인지 모르잖아. 아, 내가 깜빡했다. 미안. 4분의 1이라고 말하려면, 여기가 S가 중점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증거 없다. 라고 생각해. 아직은 증거가 없다. 아쉽게도. 증거 있어, 너? 아니요. 자, 여기 30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밑에 얼마예요? 증거 보여줄게. 여기 30이잖아. 그럼 요 밑에도 30 아니야?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60 아니야? 60? 그럼 전체 120인데 여기 두 개가 60이면 네. 이거 절반 아니야? 절반? 네. 그러잖아. 증거 있죠 이제? 네. 네. 증거 있음. 그러니까 여기 20 맞죠 그럼? 네. 끝. 난 이렇게 할래. 해설지는 엄청 길어요.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해설지는 넘겨요. 네. 쌤이 답지 자주 본다니까. 근데 내가 더 잘한 것 같다. 약간 그런 기분. 네. 괜찮았니? 네. 오케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좀 풀었는데 너무 힘들진 않았어? 괜찮았어요? 오랜만이라서 괜찮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이제 해설을 안 적은 문제들을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즉 수업을 하면서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 버렸어. 좋아. 네. 그러면 쌤 PDF를 받아서 필기 PDF를 받아서 꼭 다시 한 번씩은 연습을 해주길 바래. 뭐 숙제도 지금 바쁘겠지만 다음 시간까지는 따로 부담 주지 않을게. 프린트 안에 있는 문제 풀기와 남은 숙제 마무리하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니? 네. 오늘은 대신 조금 일찍 끝낼게요.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았다.
자, 잠깐만. 2학년 2학기 최상위 뭐였지? 사각형의 성질. 자, 요거는 톡으로 전달해 줄게.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 감사합니다. 안녕.